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 물. 물도 알고 마셔야 건강에 더 이롭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생수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맛도 가격도 종류도 천차만별. 물이 가져온 새로운 트렌드까지 물의 가지각색 매력을 만나본다. 신건강 트렌드, 다양한 물의 세계. 산세가 수려하기로 유명한 강원도 원주시,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치악산과 백운산, 이 겹겹이 쌓여있듯이 늘어선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있다는데 과연 어디에 있을까? 아유,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산에 좋은 예. 물이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아유, 뒤쪽으로 가면은 예, 물 많아요. 많죠. 마을 주민들을 따라가 봤다. 예, 여기요. 아, 여기요? 예예. 예. 푸른 숲을 가르는 골짜기 사이로 하얗게 흐르는 물줄기. 아이고, 물 들어오셨어요? 예, 이런데. 이 물을 그냥 담는다? 그나저나 물 진짜 맑다 말까? 나오니 그럼 이거 물 어떻게 쓰세요? 이거요. 어. 밥도 해 먹고 식수로도 먹고 별거 다 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그래도 자연 그대로인 상태의 물이라 걱정되는데. 예, 이건 바로 먹어도 이상이 없고요. 예. 마을에 내려가면 정수 시설이 돼 있어서 또 정수해서 먹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정수 시설.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물이 정수되고 있을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물을 가공하는 과정이 한창이었는데. 백운산과 치악산 줄기에서 나오는 지하 125m 안반수에서 나오는 먹는 샘물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언가를 들고 오는데, 이게 웬 돌과 흙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 돌입니다. 이 돌에 대체 무슨 비밀이?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이분. 이 돌입니다. 이거는 그냥 돌인데요? 화강암인데요. 예. 이게 지하로 내려갈수록 더 좋은 질의 화강암이 나오기 때문에 예. 자연 물이 정수가 되고 정화가 돼서 좋은 물이 나옵니다. 화강암이 풍화되어 생성된 흙. 물이 잘 빠져야 하는 화분에 주로 쓰이는 이 흙까지 거쳐 자연 정화가 된다고 한다. 그렇게 자연 정화된 물은 어디에 모일까? 따라가 보니 커다란 물탱크에 투명한 물이 한가득. 어이구, 맑다 맑아. 지하 125m 안반수가 네. 뽑아서 요 탱크에 두 개 가득 차면 안에서 이제 이 물을 받아서 씁니다. 정수된 물은 하루에 한 번 대장균 검출 검사 등의 먹는 물 수질 검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과연 이 물에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 성분 분석표를 자세히 살펴봤다. 칼슘, 마그네슘 외에 생소한 성분이 눈에 띄는데 바로 셀레늄과 바나디움 규소라는 성분. 이 성분엔 과연 어떤 성질이 있을까? 규소는 우리 뼈 조직에 칼슘을 같이 작용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칼슘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상당히 올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셀레늄은 우선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조직의 노화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엄격하게 수질 검사 실시. 안전하게 정수 처리된 물은 가공 과정을 거쳐 생수로 보급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은 인근 주민들과 상점에서 애용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 수요는 얼마나 될까?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하루에 한 10만 정도 생산하고 있고요. 네. 여름철이라 네. 30만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에서 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인근의 한 음식점. 강원도의 명물 막국수와 맛깔스러운 보쌈까지. 어우, 맛있겠다. 맛의 비결은 바로 물에 있다는데. 제가 막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또 이렇게 좋은 물이 있어서 또 음식에 같이 함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엄청 좋아요. 막국수의 맛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육수. 육수를 낼 때도 각별히 물에 신경을 쓴다고. 면발을 뽑아낸 후 마지막으로 육수까지 부어주면 완성. 아우, 시원하겠다. 과연 어떤 맛이에요? 좋은 물로 만든 막국수를 먹어가지고 피부가 더 좋아지는 기분이고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아, 면발도 너무 쫄깃하고 육수도 엄청 감칠맛 나오고 그래서 완전 맛있어요. 감칠.
도심에서도 물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특이하게 생긴 물이 있다고 해서 찾은 남산 서울타워. 보이는 것이라곤 수많은 관광객들 뿐인데 남산 서울타워의 꽃 자물쇠를 배경으로 나만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물은 보이지 않네. 혹시 관광객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모르시나요?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물이 있다는데 보셨어요? 특이한 물요? 예. 아직 못 봤어요. 특이한 물 보신 적 없어요? 예예. 어디 있으신가요? 특명! 남산 서울타워의 특이한 물을 찾아라! 빠밤 빠밤. 바로 그때 무언가 느낌을 받았는지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눈에 띄는 생수라는 글자. 혹시 여기 특별한 물이 있다고 찾아왔는데요? 네, 저기 있습니다. 이게 물이라고요? 그냥 장식품 아니에요? 관광객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특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이거 좀 이런 모양의 좀 생수병 같은 걸 처음 봐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기 힘든 디자인. 자세히 살펴보니 남산 서울타워를 그대로 닮았다. 비교를 해봐도 정말 닮았다. 축소판이네. 네, 서울의 상징인 남산을 모양으로 한 남산 서울타워 기념 생수고요. 맛있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재미적인 요소를 주기 위해서 밑에 있는 LED 컵 받침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산 서울타워가 물로 이색 소품으로 대변신. LED 컵받침 위에 올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반짝반짝 변하는데 어때요? 신기하죠? 我觉得这个水它造型很特别，跟南山塔的形象很符合，所以而且它又会发光，感觉很吸引人。 이제는 물도 하나의 소품이 될 수 있는 시대. 남산 서울타워 물은 어떻게 마시나요? 자, 이렇게 윗부분을 돌리면 생수로 즐길 수 있다고. 이 속엔 경상북도 상주시 속리산 화강 안반수가 들어있다. 시원해요. 타워 상징한 것 같아서 기념품으로 챙기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 我觉得天气很热，可以在这边得到一个这么特别的水来喝。我觉得喝了很舒畅、很清凉，然后它的整个造型跟这个的建筑物是很符合的。我觉得是很有纪念意义的。 이젠 물도 나에게 맞춤으로 구입해 먹는 시대. 워터바라고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기도 없어요. 워터바. 그 물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데 아니에요? 외국물? 아무 물이나 마셔도 된다는 편견을 버려. 물로 건강을 챙기는 워터바가 인기. 국내외 다양한 생수를 판매한다는 워터바를 찾았다. 미네랄 생수, 해양 심층수, 일반 물까지 약 80여 가지의 물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 나라별로 참 다양하다. 세계 각국의 물을 마실 수 있고 제가 외국에 살다 왔는데 그거 생각나기도 하고 왠지 다른 느낌? 심지어 아기에게 이로운 성분으로 이루어진 베이비 워터도 있다는데 아우 귀여워. 이렇게 아이 전용 물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네. 물 종류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 수많은 물 중에 과연 제일 비싼 물은? 100ml에 3,330원이에요. 이 한 병에 무려 25,000원이나 한다. 여기서 궁금증 또 폭발. 그 제일 싼 건 뭐예요? 바로 이 해양 심층수. 이거는 100ml에 한 200원 합니다. 얼마라고요? 200원이요. 100ml에 200원입니다. 가격도 성분도 가지각색 다양하니 여러분도 비교해서 드세요. 근데 워터바에 웬 과일? 바로 생수로 천연에이드를 제조한다는데 신선한 과즙과 프리미엄 생수의 만남. 이젠 음료 하나를 마셔도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예요. 소비자들의 관심도 부쩍 늘었다고. 이젠 정말 물을 섭취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네. 어때요, 맛이? So good. 진짜 맛있어요. 되게 더 fresh한 것 같아요. 이거 풀타고 비슷하니까. 소다보다는 더 몸에 더 좋은 것 같고 설탕도 되게 natural 설탕이니까. 네. 물의 변신은 계속된다. 이번엔 물과 관련된 신직업을 만나보기 위해 찾아가 보았는데 잔을 돌리고 향도 맡아보고. 혹시 이분은 소믈리에 맞죠? 와인 테스팅 중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물맛 테스팅 중입니다. 물이라고요? 네. 워터 소믈리에 자격 검정 시험 1위에 빛나는 김도형 씨. 워터 소믈리에는 물맛을 감별하고 또 고객의 취향에 맞게 물을 또 추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물을 어떻게 감별할까? 일단 먼저 잔에 가득 물을 따르는데 뭐 여기까지는 와인과 비슷한데 그리고 바로 한 모금 신중히 마셔준 후 응? 뭐시여? 저 갑자기 휘파람을 불어요? 입안에 물을 넣었을 때 공기를 빨아들여서 조금 더 공기 접촉을 많이 산소 접촉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혀의 모든 감각 세포들이 다 맛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 롤링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종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에 따라 맛 또한 달라진다는 물. 과연 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취에 맞게는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가장 먼저 샐러드나 이런 찬 음식을 많이 드실 때는요, 이렇게 약 알칼리성 물을 경도가 낮은 그런 물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육류, 뭐 스테이크나 이런 것들을 드실 때는 또 동물성 지방이 많이 가미돼 있어서 좀 느끼한 맛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탄산수를 같이 식사와 함께 드시면은 그런 느끼한 맛도 없어지고 그런 동물성 지방을 분해해주는 또 그런 역할을 또 해줍니다.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 떠오른 물. 물도 잘 알고 마셔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 성분부터 제조 과정까지 여러분도 물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